안녕하세요.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. 이번에는 은은한 컬러를 바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. 토니젤로 90번 일단 먼저 발라볼게요. 되게 크리미한 이런 진주펄감인데 밀림이 없이 바르는 게이 특징이에요.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웨딩 네일도 가능하고, 그다음에 프렌치도 가능하고. 근데 뭐 많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그냥 어떤 손님이든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. 그래서 큐어하고요. 다음, 요거는 포니젤로 90번입니다. 그리고, 한번 더. 이렇게 톡콧 하고, 큐어하고요. 포니젤로2에 로미오 펄 베이지라는 펄을 291번을 발라줄게요. 되게 연하게 발라줄게요. 그러면 이 미묘한 진주펄이랑 이 반짝이는 펄이 두 개가 살짝 섞여서 색깔이 엄청 고급스럽게 변해요. 여러 번 문질러주세요. 그래서 은은한 펄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. 아, 이게 실물이 잘안 보여서 실물을 봐야 되는데. 그 90번은 조금 밝잖아요. 근데 얘를 하면 훨씬 더좀 부드러운 컬러로 바뀌거든요. 이렇게 좀 가을에 발라도 되는 컬러처럼. 그래서 291번 해준 다음에 우리 토니젤로 원에 보면 100번이 있어요. 100번을 이용해서 위에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. 살짝살짝 찍어주시면 되는. 그러면 되게 은은하게 얘가 깔리고, 그 위에다가 한번더 펄을 조금 더 떠서 약간 진하게 이렇게 깔아주세요. 이게 막 어려운 아트 같은 거 보여드리면 좋긴 한데, 샵에서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쓰잖아요. 진짜 이쁜 칼라나 은은하게 이렇게 손님한테 할수 있는 게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를 저는 좀 많이 응용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. 이렇게 은은하게 깔리도록 해주고, 자, 한번더 눈색을 한 번만 더. 당겨서 이렇게 깔아주고요. 거기에다가 마른 브러쉬로 닦아서, 브러쉬를 닦아서 뷰티클라인의 마일드에 있는
주황빛 나는 펄을 발라서 조금 더 두드려주세요. 그럼 얘네들이 다 녹거든요. 이렇게 해주시고 큐어 들어가고요. 펄이니까 잠깐만 큐어를 각큐어만 하고 나왔고요. 그리고 여기에 저희 하드눈 와이프 탑을 발라볼게요. 오버레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버레이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. 저는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탑을 일단 발라서 보여드릴게요. 큐어를 하고요. 자, 이렇게 별거 아닌데 또 해놓으면 엄청 이뻐요. 이렇게 은은한 느낌으로 이렇게 바르는 거. 그냥 이런 거는 웨딩 네일 같은 거 하기에도 엄청 적합하고.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21번 포니젤로 원 이용해서 위에다가 살짝 이런 식으로 그냥 그어주시면 돼요. 롱라이너를 이용해서 동글동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얇은 선이 많이 가지를 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줍니다. 그런 다음에 큐어를 하고요. 선생님 스톤통 좀 주세요. 여기 이제 스톤 아트를 해볼 거예요. 자, 밑에다가 스톤을 지금 붙일 거라서 여기에 미경화를 닦아주고요. 해볼게요. 저희 캔디스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. 되게 특이해서 이렇게 약간 주황빛을 붙여주고 핑큐어로 쭉 짜주고요. 자, 그다음 고정시켜놓고 모자 쓴 것 같네.
다이애미에서 나오는 액세서리들이에요. 필수옷이 완전 무슨 풀같이 붙고 있습니다. 풀스톤 같은 걸 해보시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. 풀스톤 정말 오래 가거든요. 근데 그게 붙이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면 쉽게 떨어지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. 되게 귀엽죠, 그냥? 실제로 봐야지 이쁜데. 이게 화면에서 보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런 애들은 녹이 쓰니까 이렇게 감아주고. 자, 스톤 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옆에까지 얘를 좀 쌓아주시고요. 이렇게 메워 쌓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오래 갑니다. 저희는 필수옷으로만 스윙글도 붙이고 해서 보내드렸는데, 진짜 오래 가셔가지고 완전 감동 먹었잖아요, 손님이. 이렇게 하고, 좋아. 하고요. 그러고 탑을 따로 덜어서. 이거는 많이 막 복잡하지 않아서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스타일이에요. 은은해서. 스톤 같은 경우도 너무 막 과하지도 않고. 모르겠어요. 저희 손님들은 다 은은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, 막 엄청나게 심각하게 막 인스타에 올라오는 아트를 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잘 없거든요. 샵을 해보면 다들 이제 집에서 사용하기 편하고, 그리고 회사 다닐 때도 그렇게 이제 심각하게 사람들한테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걸 많이 찾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은은하고 이쁘죠, 그냥? 엄청 심플한 스타일이에요. 바로 생각한 거예요. 네. 요런 걸로 시댁에 가면 되겠네요. 네, 수고 많으셨고요. 보신다고 저희 플러스 친구, 그 다음에 다이아미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, 제 전화번호입니다. 감사합니다.